최근 BBC가 멕시코 내 한국인들이 장악한 도시에 대해 특집 보도하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한국인이 장악한 곳을 페스코레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곳 주민들은 스스로를 멕시코리아라고 부르며 라틴의 심장을 가진 한국인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는 각국의 특수부대도 소탕을 포기한 악명 높은 카르텔 조직도 감히 범접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멕시코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오래전 멕시코 국회에서는 한국을 마피아 취급했으며 일각에서는 멕시코 카르텔보다 한국 교민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멕시코 야당 원내총무가 멕시코의 한국인들을 범죄조직 구성원으로 규정하며 한인의 체류 자격과 관련한 통계 자료를 멕시코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교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아랍계 출신으로 알려진 카아와기 총무는 한국인 마피아들이 몬테레이, 과달라하라, 멕시코 시티에 정착했으며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세관과 짜고 가짜 서류를 갖고 상품을 멕시코에 반입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카아와기 총무가 발행인으로 있는 라크로니카는 결의안 제출 소식을 전한 기사에서 수도 멕시코시티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페피토 지역에서 상행위를 하는 한국인 마피아 2,000명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방송이나 검찰에서 보는 한국인은 총기와 마약을 거래하고 있으며 밀수와 상표를 도용하고 있고 자신들의 경제권을 지키기 위해 범죄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멕시코 경제의 악의 축이라고 공표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헛소문에 불과했으며 누가 어떻게 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부패한 멕시코 관리가 한국 교민들이 뇌물을 바치지 않자 이 같은 한국의 불리한 행정처리를 위해 거짓 소문을 만들었다거나 경쟁업자들이 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회 관계자들을 비롯한 교민들은 해피토의 한인 상인들을 모두 마피아로 매도한 이번 보도는 명백한 허위, 과장 보도이자 악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언론사를 향해 방문해 기사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새겨진 낙인은 쉽게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한국 교민들이 치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멕시코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자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인 교민들은 자체 시민경찰을 조직한 것입니다. 한인 시민경찰의 시작은 술집에서 일어난 작은 소란을 중재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조직력과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뛰어나자 나중에는 납치와 멕시코 마피아들의 금품 요구 등 강력 사건에 직접 관여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단체로 진화하고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인 시민경찰대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멕시코 강력범죄수사팀과 공조하는 단체가 되는데 그 이유는 한인 시민경찰들이 지역 경찰들보다 일처리가 빠르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움직여 범죄 예방률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 11월에는 한국 교민이 오토바이 강도를 당하자 멕시코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한인 시민경찰들이 인근 CCTV를 확보하여 그 화면에 찍힌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여기에 CCTV의 화면을 CD로 만들어 경찰청장과 멕시코 경찰 강력팀 책임자에게 보내 수사 공조를 요청하자 곧바로 지원 인력이 도착해 수사망을 넓히는 식으로 범인을 압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12월 이후 강도 사건 발생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내에서 한국인들은 마피아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멕시코 마피아들도 한국인들 앞에선 뼈도 못 추리는 것에 많은 멕시코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구 시민경찰대장은 한인 시민경찰대를 시간과 인력의 제한으로 인해 공적기관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곳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위급한 상황에 놓인 교민이나 한인 여행객 중 스페인어가 서툴고 어디로 연락을 취해야 할지 모를 경우 시민경찰대 전화 한 통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면 멕시코 강력범죄팀의 직통으로 공조 요청을 해 화력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있는 곳은 안전지대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인구가 몰리고 있고 그에 따라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 유명 방송 매체인 BBC는 페스코레아, 멕시코를 변화시키고 있는 한국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습니다. 바로 멕시코 몬테레이의 최대 공업도시 페스케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밀착 취재한 내용이었는데요. 영상은 이곳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던 주민 후아나 마리아와의 인터뷰부터 시작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몬테레이와 페스케리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측면에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인들이 여기에 정착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다니지 않는 사막과 같은 곳이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한국인들이 흙마늘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페스케리아에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들에게 흑마늘을 팔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2014년부터 이 지역의 산업붐이 시작되면서 인근에 많은 한국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했고 멕시코 사람들은 이 지역을 가리켜 페스케리아의 페스와 코레아를 합쳐 페스코레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어는 페스케리아뿐만 아니라 아포다카 및 산페드로와 같은 몬테레이 수도권의 도시들에서 다양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멕시코 전역에서 쓰이고 있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페스케리아 지역 발전의 시작은 기아 자동차 공장이 몬테레이에 들어서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기아 자동차에 근무하는 정진주 씨의 인터뷰에 의하면 당시 공장이 처음 들어섰을 무렵에는 2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약 15만에서 18만 이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는데요. 인구와 경제성장의 대부분은 한국 기업들이 페스케리아 지역으로 유입된 데 기인하며 그중 많은 부분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인 직원들이 많이 유입되고 또 그에 따라 멕시코, 현지 노동자들도 페스케리아에 몰리게 되면서 완전 시골이었던 곳이 엄연한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국 문화를 한번 맛보게 되자 이제는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소비하기 이르렀습니다. 페스케리아 슈퍼마켓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교민 3세 알레안드라 김은 멕시코인들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본 식품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매장에 방문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고객이 영화 기생충에서 본 식품을 원할 경우 식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리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흠뻑 빠진 나머지 페스코레아에서 누군가 멕시코인들에게 한국인인지 멕시코인인지 묻는다면 자신은 멕시코레아나라고 답할 것이라고 하면서 페스코레아처럼 나는 50% 멕시코인, 50% 한국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저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멕시코에 가면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멕시코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인 성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니깽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1905년 대한제국 시대에 처음으로 약 1천에 가까운 한인들이 멕시코 땅을 처음 밟았는데 이들이 바로 1세대 멕시코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주로 신문 광고를 통해 멕시칸 드림을 꿈꾼 1세대 한인들은 부푼 꿈을 안고 멕시코행 배에 올랐는데 기대와 달리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을 기다린 것은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신문 광고에서 제시한 임금은 제대로 받을 수 없었으며 착취가 너무 심해 아무리 일해도 빚만 늘어갔습니다. 1세대 한인들은 주로 농장에서 일했는데 농장주는 한국인들을 가축 취급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강제 노동을 시켰고 구타도 비일비재했습니다. 1세대 한인들은 멕시코에서 애니깽이라고 불렸는데 이들이 애니깽이라고 불린 이유는 선박용 로프를 만드는 에네켄 농장에서 주로 일했기 때문인데요. 에네켄은 선인장의 일종으로 1세대 한인들은 일하다 가시에 찔려 부상을 입어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구타와 강제노동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남은 1세대 한인들은 그들만의 사회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계약이 끝나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일제에 의해 나라를 잃자 지옥과 같은 멕시코에 남아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요. 나라가 힘이 없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사실 그들은 온갖 노력해 번 돈을 나라에 독립을 위해 독립자금으로 임시정부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김구 선생은 자신들도 쓰기에도 부족한 임금을 모아 보내준 것에 감동해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1세대 한인들은 정착 후 본격적으로 한일 독립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했는데 꽤 체계적이어서 한국인 특유의 조직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1909년 재미 항일단체인 샌프란시스코 대한인국민회의 지원을 받아 국민회 메리다 지방회를 설립했는데요. 멕시코 이주자 중 높은 비율이 메리다 지방회에 동참했는데 이들은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멕시코 각 지역으로 흩어져 국어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또한 3.1 운동이 일어나자 멕시코에서 태극기를 들고 시가 행진을 벌여 전 세계에 독립 의지를 보였으며 독립군도 결성하는 등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대한제국 광복군 출신인 200여 명이 메리다에 숙모학교를 세워 군사훈련을 시작했고 약 118명의 생도가 군사교육을 받았는데요. 멕시코 내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폐교되긴 했지만 그 의지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현재는 그들이 현지인들과 동화되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드물지만 그래도 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현재도 멕시코에는 메리다 지방회 건물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들의 뿌리에 대해서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페스케리아에 하나둘씩 다시 모이며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우거나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는 것인데요. 페스케리아, 아니 페스코리아가 멕시코 최대 도시가 되길 바라며
금지를 잃지 않는 재외 한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